자, 이제 개원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22대 국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상임위 가동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11개 상임위. 과방위 전체 회의가 먼저 시작했고요. 법사위 전체 회의도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21대 때를 좀 돌이켜보면 그때는 비슷한 장면이 좀 있긴 했는데, 좀 상임위 자체 열리는 건좀 기다렸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요. 한참 기다렸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협상하고 합의를 보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었고, 의장도 그걸 많이 요청을 그 당시 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죠. 늦어져서 지각 출범을 했죠. 그러니까 국회 운영 자체가 지각해서 출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그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법을 따라서 가장 빠르게 개원한 그런 국회로 기록이 됐다. 이 점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국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임위원장 뽑고, 언제까지 원구성하고, 언제부터 출범하고,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총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민심이에요. 그러면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국회를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또 만약에 잘못하면 그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잘하게 되면 또저 선택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론이 또는 민심이 밀어준 그 구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국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의 모든 책임은 또 일한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아예 그냥 모든 걸 무시해버리고 국회의장의 선출도 잘못됐다고 얘기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국회에 그러면 그동안 했던 모든 과반수로 찬성해 통과시키던 법안들이 다 잘못된 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통과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다 그럼 잘못된 얘기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의 뜻에 맞게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일은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가는 거니까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나머지 7개 상임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하루 이틀 내로 단독을 선출하겠다. 국회의장도 이번 주 내로 뭐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은 아니다. 예, 차라리 우리가 의사 일정을 좀 없는 쪽으로 가자, 이런 강경한 입장인데, 중진 의원들은 조금 얘기가 다른 측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결국 민주당이 싹쓸이 초반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협상 자체도 46일인가 시간 허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가동이 됐고,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46일 동안 국회를 놀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일단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임명해서 가동을 하다가 뭐그 중간에 뭐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이 이제 뭐 타결이 돼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조금 이제 그 이후에 나눈다든지 1년 뒤에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은지 이거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가동에 들어가는 게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 법에 따라서 그냥 그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미국 의회처럼 그냥 싹쓸이 하고 그렇게 가는 게좀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나마 이제 협상의 묘를 살려서 뭐 이렇게 협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 자리를 나눠야 한다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안 들어오면 나머지 위원장 민주당이 그냥 임명을 하고 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동을 하고 가다가 뭐 혹시 이제 뭐 국민의힘이 생각이 좀 바뀌어서 뭐 이제 다시 좀 들어와서 뭐 우리도 좀 위원장 자리 배분해 달라 그러면 그때 배분해 주면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법사위도 열렸고요. 그리고 과방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법사위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걸려 있는 거고, 과방위에서 이제 방송산법, 이제는 뭐 방송사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기술적으로 보면 뭐 6월 말, 7월 초에 이 법안들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뭐 하루 안에 본회의 상정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과거에 뭐 이게 예를 들어 연구가 좀덜 돼서 뭐 논란이 많아서 뭐법 완성도가 떨어져서 뭐 처리를 못한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경우라면 저잘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게 좀뭐 상정하겠다라고 하는 법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 때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 못한 법안들도 꽤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견 관련해서도 사실은
많이 조율이 돼 있는 상태. 근데 마지막 단계의 조율까지 안 이루어진 이제 그런 이제 법안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처리를 해도 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검토가 충분히 됐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이건 독소 조항에서 이거 꼭 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논의를 해서 뭐 또 개정안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하고 그냥 아 이건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뭐 미세 조정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이거 계속 그냥 계류시켜 놔. 이렇게 갈 건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21대 국회 때 처리 안 된 법안들이 민생 법안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사소한 차이임에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여야가 자주 만나서 협상을 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못 처리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언론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도 아 이거 뭐 내가 굳이 뭐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개별 민생 법안 사소한 민생 법안들이 다 모여서 민생 전체의 이렇게 생활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별로 사실 생각 안 해왔단 말이에요. 21대 국회 특히 말에는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은 빨리 끌어올려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 뾰족한 수가 없다. 대응을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차라리 강경책이 낫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강경책으로 계속 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그냥 정치적 계산을 해서 강경 모드로 가야 된다. 우리도 그러면 끝까지 들어가지 말고 버티자. 국민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볼까요?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다 따박따박 받으시잖아요. 뭐 회의 안 들어오고 일 안 해도 세비는 받아요. 그걸 국민들이 좋게 볼까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상임위원회 뭐 배분도 안 받고 다 네. 사퇴해서 냈더라고요. 또 사임서를 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그런 국회 대신 특위는 열겠다. 특위는 자기들 특위를 열겠다는 네. 거예요. 그게 무슨 국회법이 규정된 것도 아니에요. 법이 있는 겁니까 대체?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이게? 저는요, 저렇게 되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은 낮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래도 계속 비슷하게 갔거든요, 민주당하고. 예. 근데 저런 모습 보이면 보일수록요, 아니, 여당입니다, 여당. 야당도 아니고요. 책임있는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야당을 설득해서 자기들과 함께 협상하도록 만드는 게 본인의 입장일 텐데 저렇게 나와서 회의도 안 들어오고 저런 보이콧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국민들한테 절대 칭찬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강경책으로 가면 갈수록 더 수렁으로 빠질 거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빨리 이걸 어쨌든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찾아가서 원내대표 만나고 어떻게든지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장에 들어와서 열심히 본인들 얘기하고 예. 부당함 있으면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거는 저는 절대로 좋은 전략이라고 보지 않아요. 강경책으로 가면 갈수록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리를 찾는 게 지금 맞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